KDBS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안녕하세요. KDBS 보도부 기자 백희민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 첫 번째 방송인데요. 첫 번째 오디오를 제가 맡게 되어서 굉장히 쑥스러운 기분이네요. 말주변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은 벌써 2020년의 반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학교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지도 2개월이 벌써 훌쩍 넘었다는 게 저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최근에는 기숙사로 학생들이 입사하면서 조용하던 학교가 조금씩 활기차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단체 모임 조심, 바이러스 조심해야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온라인 강의가 모두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교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럴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대신 에이프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히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이나 사건들을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적다라고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일들을 가정하여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해요. 일어날 확률이 적어도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상들이 하루아침에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나요? 만약 학교에서 모두에게 에이프를 준다면,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런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방송 주제는 바로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입니다. 행복한 상상을 해야 하니까 약간 설레는 느낌의 노래를 틀어볼까요? 봄날의 기억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갔죠. 어제의 추억이 내일을 그저 잊혀지기. 시간 널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계절의 반복 그 속에 미련인지 알 수 없는 지금 기분은 시간 후 되돌려줘 지금 난 그대로 돌아와 있어 때마쳐 떠나던 여행처럼 썩 나쁘지 않은 기분 하지만 또 뭉클해지는 가슴이 말하는 메시지는 I wanna give you my mind 그 아름다운 날 지나가죠 Home girl, do you remember that? 봄이 올 때마다 꽃이 피는 것처럼.
너처럼 이 길 걸을 때마다 네 생각나 girl. 오늘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을 달래보다 습관처럼 걸었던 거리에 필름처럼 본다 내 기억이 이제 와 자꾸만 생각이 나 눈물이 나 안녕 봄아 넌 여전히 예쁘구나 이 향도 바람도 스며있는 봄이라 흘러간 시간은 색한 만큼 그대로인데 왠지 난 작년에 봄 앞에 모른다 우리네 주책맞게 더없이 해맑게 나를 안아주는 햇살이 고마워 너도 어딘가에서 이 봄을 느끼고 있겠지 아마 Remember that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무척 적어요. 그런데 확률이 극히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많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로또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상황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고려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 방송국 씨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는 종이를 반으로 찢고 또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있어요. 지난주에 샀던 로또가 또 낙첨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일주일도 열심히 일해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퇴근하는 길에 또 로또 한 장을 사요.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요. 힘들어도 이번 한 주만 잘 버티면 된다. 작은 실수에도 정신없이 몰아붙이는 사람,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을 내며 이간질을 하는 사람, 1등에 당첨된다면 이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주일만 잘 견뎌보자. 하지만 로또에는 항상 낙첨이 되고 말죠. 이제는 익숙한 일이에요. 로또 한 장에 당첨을 확신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어쩌면 방송국 씨는 매주 사는 로또 복권을 통해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테니 이번 한 주 동안 마주하는 힘든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따위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방송국 씨는 그 종이를 찢으면서 이 녀석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 잘 버텼다는 생각도 들어요. 직장에서 치이고 스스로와 가정을 챙기느라 힘든 방송국 씨에게 어쩌면 이 작은 종이는 복권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힘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적일지도 모르니까요. 방금 얘기해드린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방송국 씨의 사연은 책 마흔에는 잘 될 거예요에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얼마 전 그 책을 읽으면서 로또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로또를 사는 이유는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의 행복감 또는 안정감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까지 말할 것 같나요? 최근에는 당첨 사실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소문이 났다가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누구에게 알릴 건지 조사하는 설문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가 40%로 1위에 올랐대요. 가족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밀이 로또 당첨일 수도 있다는 건 꽤나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라면 가족과도 상의를 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입이 좀 가벼운 편인 걸까요? 사실 로또 당첨이 제일 좋은 이유는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각자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가장 먼저 사고 싶은 것이 아마도 집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웬집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인 가족인 저희 집안 특성상 이사를 워낙 자주 다녔어요. 항상 관사를 전전하며 2, 3년씩 돌아다니는 게 잦아서 남들 다 있는 고향 친구도 몇 년 지기 친구도 없답니다. 어쩌면 관사가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이 저희 꿈일 수도 있겠네요. 집을 사고 싶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창한 꿈이긴 하지만요. 또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돈을 불릴 방법을 고민할 것 같아요. 회사를 하나 차린다든지 주식을 공부한다든지 하면서 많은 얻은 기회를 탕진하면서만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너무 속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이번에 오디오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문득 가족들의 생각도 궁금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물어봤죠. 엄마, 만약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걸 먼저 사고 싶어요? 했더니 아주 커다란 집을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매번 이사 다니는 불안한 생활이 싫다면서. 제가 엄마를 닮아가는 건지 똑같은 생각을 하셔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또 파르테논 신전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여행 다니기 열악한 환경이라고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언젠간 꼭 가보고 싶다고 20년간 엄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와 10살 차이가 나는 올해 11살 초등학생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로또에 당첨될 일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고 싶은 거 살 거야. 해서 무엇을 사고 싶은데? 하고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건 책이고 다음으로는 방탈출 게임에 가서 쓰는 돈을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소한 것들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던 와중 갑자기 핸드폰! 엄마가 지금 대학생 가서 사준다고 하는 이유가 똑똑하게 자라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건 핑계고 솔직히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살 거야. 하는 귀여운 답변이 들려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똑같이 했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쑥스러워서 부모님께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오디오 핑계를 대면서 처음으로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부모님이 이야기라서 그런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부끄러워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분들도 나중에 한 번쯤은 부모님께 로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와 나의 우주는 이미
네, 마크 투브의 너를 그린 우주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너무 달달해서 요즘 제 최애곡이랍니다. 거의 맨날 듣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일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되게 귀여운 글을 하나 봤어요. 내가 만약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교통카드에 버스비도 만장 채워서 잔액 확인 안 하고 다니고 PC방에서 라면에 햄 추가해서 먹어야지. 아,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치고는 굉장히 소박해서 귀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행복할 거라고.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얻게 된 초콜릿 하나도 로또 당첨과 같은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방영된 인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응답하라 1988, 줄여서 응팔이라고 불렀죠. 2000년도에 태어난 제가 그런 레트로 감성의 드라마를 좋아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정봉인의 집은 원래 단칸 세 방에 살다가 주택복권 1등 당첨한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죠. 정봉이가 조금씩 용돈을 모아서 한 복권 덕분에 물론 정말 커다란 행운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정봉이는 로또에 당첨되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늘 사소한 것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죠. 특히 먹을 거에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고요? 결국 세상에는 로또 당첨보다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로또 당첨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가족, 친구, 아무것도 없이 돈만 많은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하지만 굳이 로또 당첨이 아니어도 그와 상응할 만큼의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로또 1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딱히 작은 것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행운들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죠. 앞으로는 제 주변을 잘 돌아보고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잘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작은 로또에 당첨된 것만 같은 기분을 최근에 느껴본 적은 있나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로또 당첨 이야기로 찾아올 텐데요. 다시 만날 때까지 복권 당첨과 같은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백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게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밤 끝자락처럼 작아.